거기가 노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방주를 지어서 여덟 식구 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노아도 술 먹고 빨가벗고 누워버립니다. 요즘 잘못으로 치자면 음주 단속에 걸린 것 같은 경우예요. 누가? 노아가. 옷 벗고 누워버렸다니. 그게 무슨 추태요? 근데 그것이 누아가 그랬다면 이해하겠다 이거요. 믿음 없으니까. 노아가 그랬다니까. 노아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배 바칠 만큼 훌륭한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부인이 종 하가를 품에 안으라니까 그걸 또 품에 안어.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건 이해하겠다. 이거 믿음 없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응? 아무리 살아가. 여보 왜? 나 이제 애기 못 낳아. 어떡해. 내 여종 줄 테니까 당신이 오늘 품에 안아서 애 하나 받아봐. 나는요 10번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래 이 사람아. 그리고 나는 그 용납이 안 돼. 왜? 나는 그냥 당신이 좋아. 애기 못 낳는 한이 때려도 난 그건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이래야 하잖아. 아브라함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오늘 밤에 두루라고 해봐.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이해하겠다니까. 믿음 없으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저 아랍의 조상이고 그 이삭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어서 지금도 계속 저 전쟁하잖아. 저 IS 그게 다 이스마엘 후손이야. 지금도 팔레스틴 다 저게 그 불씨를 아브라함이 만들어 놨다 그 말이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세가 어? 모세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왕 되는 걸 포기하고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근데 승질 난다고 사람을 패 죽인 사람이야 모세가. 나는 사람 패 죽이진 않았어.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얻은 힘으로 블레셋을 그냥 턱뼈로 물리치고 그냥 주먹 하나로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이 삼손이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머리 다 잘려가지고 맷돌 돌다가 그게 뭐요? 그게 실수요 실수 실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전쟁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하고 그런 다윗이 또 그냥 성벽을 거닐다가 목욕 오는 여자를 보면 그냥 지나갈 일이지 뭘 그걸 자세히 보다가 근데 참 다윗이 보면 다윗 부인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왕이니까 또 많아. 그 많은 여자들 그 뭐 이쪽 잤다 저쪽 잤다 그러면 되는 걸 몰라고 목욕 오는 여자를 또 데려다가 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오. 그리고 또 그 우리아 남편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또 전사시키잖아.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와.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냐고. 그런 실수를 해 어쨌든 그 인간이야. 베드로 보세요. 뭐 큰 소리 혼자 빵빵 치고 뭐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그래놓고 조금 위험하니까 몰라 몰라 그냥 나는 예수님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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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했으면 괜찮아요. 나중에는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우리나라 뉘앙스로 얘기하자면 저 사람도 예수님 제자야. 그러니까 처음에 나 몰라요. 저 사람 예수님 제자 모른다니까. 저 사람이 예수가 어떤 새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자면 남도 아니고 베드로가 큰 소리만 안 쳤어도 큰 소리 친 베드로가 바울 그렇게 복음에 열정 있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하하 인간이라는 게 다 뭐가 있구나. 응? 양면이 있구나. 양면이 응?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구나.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이순신인들 다 잘했겠냐고. 인간인데 나는 또 하나 죽기 전에 내가 꼭 그분에게
좀 말귀를 알아 들으시는지 어쩌는지 그냥 누워만 계셔서 내가 안타까워서 기도는 하면서도 꼭 살았을 때 좀 칭찬해주고 존경한다고 하고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건희 회장입니다. 왜? 이순신은 외적을 물리쳤고 이건희는 쏘니를 물리쳤고 박수.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온 국민이 당신이 한 그 아름다운 업적을 정말로 칭찬한다고 하는 말 좀 가서 좀 누가 전해줘봐. 아는 분 있으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지금은 44대 버락 오바마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지금은 18대 박근혜 대통령이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다 잘했고 한국 대통령은 다 못했습니까? 못했으면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겠냐 그 말이요. 물론 다 잘한 건 아니야. 자, 이승만. 어떤 선생이, 역사 선생이 그랬대. 이승만은 세월호 선장 같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낳기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하고 비교하냐? 세월호 선장이 뭘 했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말기에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이 가능했을까요? 왜 우리는 잘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승만 전기가 책이 38권 있어요, 내가. 또 안 놀래네. 집이는 한 권이나 있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쓴 책이 내가 38권 있단 말이오. 눈물 나서 읽을 수가 없는 내 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 잘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세월호 선장 같다고 얘기하냐.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 유신을 하고 뭐 장기 집권을 하고 근데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되돌리면 과연 박정희가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능했겠는가? 아니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근세사처 62년 동안에 박정희 18년을 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 전이는 박 씨 같아요.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물론 내 말이 다 옳지 않다는 걸 나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틀렸다고는 네 말은 다 맞냐 그 말이요. 난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잘했고 한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세워놨냐고. 여러분 뭐 미국은 엄청 좋은 줄 아세요? 나는 미국 1년에 두 번은 꼭 가본 데니까. 왜? 미국을 가봐야 세계를 알아.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이 좋다. 한국이 좋은 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영화관이 11개씩 있어. 문 열고 나가면 영화관이 막 기도하고 골라봐야 돼요. 이거 뭘 봐야 됩니까 주님 이거. 문 열고 나가면 백화점이 문 열고 나가면 찜질방이, 문 열고 나가면 식당이. 전 세계적으로 논에서 무심다가 짜장면을 시키면 배달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가보세요.
논바닥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짜장면 놓고 또 그릇까지로 또 와. 여러분 미국 가서 짜장면 시켜봐.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와서 먹지 우디를 갖다 달라고. 아니 지금 집에 가면 실험해보세요. 중국집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달라고 대번에 갖고 와버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예. 근데 왜 미국 대통령은 다 잘한 것처럼 미화되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감옥을 보내야 되고.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어.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는 우리는 정상적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다 이거지.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되려면요 무시해야 돼 이거. 한 예만 들어볼까요? 경부 고속도로를 잘 놓은 거요, 못 놓은 거요? 잘 놨어? 잘 놨어? 놓을 때 뭐라고 그랬어? 나는 잘 몰라. 나는 학교 다닐 때인데 내가 뭐 그런 걸 모르는 학생이 공부만 하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저 고속도로가 뭔지 아냐? 월남 가서 흘린 피로 놓은 거다 저게.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그러면 피로 안 놨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 나라가? 지금 안 놨으면 그 반대한 사람 말 듣고 안 놨으면 그러니까 무시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옳지는 않지만 이 말이 또 틀린 것도 아니잖아.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다 수용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디쯤 왔을까? 절반도 못 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절반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형편없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주기철 목사님이 무슨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보다 못할 게 뭐며 어? 대한민국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뭐 DL 무디 목사님보다 못할 게 뭐며. 얘라 말 나온 김에 어거지 소리 한번 내가 해볼게. 어거지 소리. 내가 베니 힌 목사보다 못할 게 뭐예요 내가. 적어도 나는 그분보다 검소해. 그분은 휴지 줬나 몰라. 나는 주소. 국민이 정지선을 지켜서 사회의 안정을 찾아보겠다고 뭔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쪽 끼 있고 내가 이게 목사가 할 일이야 이거? 응? 이거 무슨 교통부 장관이 하든지 뭐 누가 해야지 이게 목사가 할 일이냐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새마을 지도자 목사 같아요. 뭐 지난번에 뭐 지뢰가 터지고 폭격을 하니까 군인들이 제대를 미루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 또 어떤 제대한 군인은 군복 딱 갖다가 사진 찍어 인터넷 올리고 나라가 부르면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뭐라고인지 아세요? 안 불러도 간다 나는. 전쟁 나봐라. 바로 부흥이 끝내고 그냥 싹 데리고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어느 나라든지 쳐들기만 하면 죽여버리네요. 나는요 그래서 우리 내 목사관에 군복 다 갖다 놓고요. 어?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가기로 결의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휘관이니까 여기다 붙이는 거 있어. 이 지휘관 팻말 붙이는 거 그걸 영관장교는 5,000원이더라고. 그거 사다가 딱 놨어. 근데 우리 교인이 5,000명이 훨씬 넘으니까 내가 별자리인데 장군 마크가 있어야 하는 없어.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나가지고 내가 전쟁 나면 장군인데 이게 영관장교 것밖에 없다니까 그분이 하나 있다고 줘가지고 준비 딱 해놨어 지금. 그놈 달고 딱 나가려고. 할렐루야. 만약에 이제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나가 싸우겠다는 분 손 들어봐. 들어! 안 들어! 할머니! 들어! 뭐, 저 목사가 안 들은 거 뭐여, 저거? 저 목사가 뭐여, 저거? 안 들어! 응. 혼내리세요.
내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오. 미국 가서도 하고 영국 가서도 하고 일본 가서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교포들 내가 징집하고 다녀. 모르지 올지 안 올지. 온다고는 했으니까 어쨌든 만약에 안 오면 내가 내려올 때 그러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이 아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 그런 구절 내가 성경이 언뜻 본 것 같다고 그러고 와버려.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위급한데, 국민이 어디 있어요? 국가가 있고 내가 있는 거지. 그것도 세상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안 돼. 금수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이니까 그렇게 하지.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독립운동가들 보세요. 대부분이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었죠. 백날 욕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인은 미국의 기업인보다 그렇게 못합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기업인은 다 욕을 하고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그렇게 욕을 하고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렇게 욕만 하고 그 뭐야 이 나라가 이거 왜? 맨 욕만 하면 나는 그 국사 선생님에게 묻고 싶어. 당신은 뭘 했는가? 그게 당신이 선생님으로서 할 얘기냐? 우리 교회 교장 선생님이 많어. 내가 그래서 물었어. 교장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 가르칠 내용입니까? 이승만은 세월호 선장이요. 박근혜는 박근혜를 낳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야 된다. 그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얘기입니까? 나는요. 야, 이거 학교를 과연 보내야 될까, 애들을? 아,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나라 인재를 만들어야지. 과연 저런 교육을 받은 애들이 저거 제대로 잘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지금 교육이, 공교육이 이거 무너져가고 있구나.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요. 뜻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왜 우리는 기업인도 국민도 정치인도 주회종도 자른 사람은 없고 맨 욕 얻어먹을 사람만 있냐고.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다니까. 근데 요거는 너는 잘못이 없냐고. 있어. 근데 문제는 왜 잘한 것은 얘기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잘한 것은 얘기 안 하냐고. 그 누구도, 이승만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다 사람은 잘잘못이 있기 마련이지. 근데 왜 잘한 얘기는 안 하고 못한 얘기만 그렇게 우리는 해서 잘했다는 인식은 없고 이렇게 못했다는 인식만 있는가?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 속에 이룬 기적 속에 가장 큰 기적을 지금 대한민국이 이룬 거요. 아멘? 네. 네. 세계 가장 큰 기적을 대한민국이 이뤘다. 네, 그건 역사가 지금 근세다가 증명하고 있잖아. 이런 형편없는 나라를 이런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첫째, 비난은 부분적으로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자. 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이리하지.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다 못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다 못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다 못했습니까? 아니잖아. 이런 부분은 잘했고 이런 부분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바라자 그 말이야. 물론 이제 저도요 평가가 다양하지. 이제 저를 뭐 보고 막 아이고 참 요새는 장목사님 때문에 살맛이 나 하면서 뭐 얼마나 재밌나 몰라 재미만 있는 게 아니오 아주 은혜로워 막 별별 평가가 다 있어. 어떤 여자는요 신랑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여자도 있어. 아주 분수요. 이 좋아하는 그 표정이 막 네,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래. 그렇게 왜 나는 좋아하면서. 그래서 왜 좋아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요? 뭔데요? 시원하지? 시원한 거야. 내 말을 들으면.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나는 말밖에 할 게 없어. 내가 말밖에 못하게 뭐 돈을 벌어다 죽었어. 잠을 자 죽었어, 내가.
그러니까 나는 말밖에 안 하는 나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버려다주는 신랑은 왜 이렇게 미워해야. 그런데 또 그러네요. 그러고 있어 또. 아이고.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요. 근데 나를 욕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 왜 욕을 할까? 분석을 했어. 알아냈어. 목사님은 설교하느라고 내 설교 못 들어. 사모님은 매번 들은 게 아니니까 내 설교를 듣고 나가. 그러니까 내 설교 듣고 가서 신랑 설교를 듣는 거야. 신랑이 설교를 나보다 잘하면 괜찮아. 아이고 여보, 장목사님 설교? 당신 설교 변만 아, 어림 반 푸는 죄도 없어. 아이고 장목사님도 잘하지만 당신도 더 잘해. 이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 사모님 들어봤을 때 아무리 들어봐도 신랑이 나보다 못하고 느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당신도 좀 장목사님 같이 저렇게 좀 재밌게 좀 해봐. 그러면 아유, 알았어 여보 내가 너 이러면 되는데 저 자식은 뭐 하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신경 쓰게. 나는 그날부로 저 자식이요. 그러니까 나를 저 자식으로 만든 분이 누구냐면 사모님이요. 그 사모님이 누구냐 내 팬이요. 절대 신랑 앞에서 딴 남자 칭찬하는 거 아니여, 이 바보야. 그게 성경에 나와. 왜 다윗이 어려움 당한 줄 아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자들이 그러면서 어려움 당한 거요. 그걸 수컷 본능이라고 그래. 수컷은 암컷이 다른 수컷 좋아하는 꼴을 못 봅니다. 응? 부부 모임을 갔어요. 딱 갔다 와가지고. 마누라가 여보 여보 왜 나는 행운아야 왜 당신 신랑 친구 중에 당신이 제일 멋있더라 그래 보세요. 멋 없는 걸 알아도 그렇게 말하면 부시 내가 제일 뭐 이래. 근데 갔다 와가지고 내가 미쳤지 왜 당신 친구들 다 괜찮더라 내가 제일 문열이하고 살더라 내가 그러면 여보 잘해줄게 이런 남자 없습니다. 지랄 가서 살아라 이 자꾸다 그러면 가서 살아. 왜 그렇게 남자를 몰라? 아유, 진짜. 무조건 남편 앞에서는 다 바보라고 그려. 당신만 똑똑하고 이렇게. 그냥 뻔히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기분 좋은 거예요, 남자는. 괜히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나만 보면 저 자식은 내 웃기기만 해. 꼭 말을 해도. 내가 요 이런 데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막 용을 두 마리씩 감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인사를 90도로 해. 누가 보면 꼭 내가 뭐 조폭 보스인 줄 알겠어. 어우,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아, 목사님, 형님으로 모시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무슨 형님이야 또. 누가 보면 오해하지. 왜 그분이 좋아하게요? 시원하대. 시원해. 내 말을 들으면 시원하대. 할렐루야. 그리고 좀 안 시원하더라도 여러분 나 안 해봤잖아. 이만큼 허기도 쉽지 않아요. 벌써 내 노력하는 걸 머리만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빠지면 참 저 사람 노력하네. 노력해 이렇게 말해야지. 머리도 빠진 놈이 뭐라고 나왔었냐. 그게 말이냐. 누가 뭐 빼고 싶어서 빼냐? 지가 빠지니까 그런 거지. 그것도요. 내가 뭐 빠질래서 빠진 게 아니오. 아버지가 없으니까 없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다 나한테 좋은 것만 줬냐고. 이렇게 좋은 키 준 게 감사하고 머리 빠진 것 치고도 그래도 인물이 이 정도 감사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말주변 있는 거 다 아버지가 유선으로 준 거지. 그거 다 괜찮은 거 받고 머리 빠진다고 그거 갖고 아버지 원망하면 안 되듯이 어? 대통령이 다 잘하다가 뭐 한두 개 못 하면 아 그럼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리야지. 거기다 대고 무슨 세월호 선장을 얘기했었고 뭐 낳기 전에 시계 악담도 그런 악담을 하면 안 되죠 진짜. 왜 성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인격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는요 정말로 정치를 잘한 사람이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입니다. 그 이광요 수상이 제일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였어요. 세계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부러워하는데 왜 우리만 우리를 욕하고 감옥 보내고 백담사 보내고 죽이고 죽게 하고 왜 우리만 그 잘못된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비판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상처를 받는 거야.
내가 보니까 김연아가 얼마나 이쁘고 세상에 스케이트 잘 타고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그러면 참 훌륭하다고 이제 뭐라고 그렇게 씹어댔길래 그냥 인터넷 상처받게 하고 가수들, 배우들 좀 잘못하더라도 아직 경험이 없고 아직 미숙해서 그렇지 이거 좀 다듬어가면서 사람을 키워가야지 얼마나 그렇게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거 추스리지 못하는 애들 자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걔 죽으니까 속이 시원하대 이 나쁜 놈아 또 모르지 여자가 했는지 그런 걸 이 나쁜 년아 두 번째 비판은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같은 비판을 하더라도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세요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그 아들을 낳다가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차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베냐민이라고 하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름을 지더라도 그렇게 지차 그 말이야 에? 내가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인이 등록을 했는데 세상에 이름이 방신이요 방신이 거기다가 성은 또 이씨요 다 합하면 뭐요? 이방신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저기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뭔 이름으로 짓든지 뭐 구원받는데 뭔 지장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신이요 그런데 당신 이름이 이방신이요 이름 바꿉시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깨쳤어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은혜 은자 열매 실자 은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은실이라고 바꿔줬어 할렐루야 이름을 지어도 좀 그렇게 지어야지 베노니가 뭐요?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긍정적으로 지어라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열 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떼같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저것들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이게 낫지 우리는 메뚜기 때 같다. 이게 됩니까? 응? 왜 이런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솔직히 어떤 분이 내 앞에서도 그냥 존경해버리지 나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존경해버려 나보다 나으면. 네, 나보다 못 오면 감사해버려 뭐요? 나는 적어도 시기는 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질투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이 내 설교를 지금 1, 2년 듣는 게 아니잖아 내가 계속 설교로 누구를 씹어대더냐고 다 잘못 있어도 그게 내 잘못이지 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내가 감싸지 내가 누구 욕합니까? 아까였잖아요 그 선생님 그 역사 선생님 욕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내 의견을 표현하는 거야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솔직히 이름도 잘 모르고 다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얘기해 주는 것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다 좋기만 합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안 좋은 얘기보다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목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너무 좋아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자 야이로 딸 보세요 야이로의 딸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잔다 깨워놓잖아 응?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보세요 그 귀신의 영향권 속에서 삶의 의욕을 이루려면 주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결국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다 사람들은 누구지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야 함이니라 하고 눈을 번쩍 뜨게 해주니까 영광만 나타나잖아 에? 오병이어가 뭐여 까짓거 사람들은 다 먹을 거 없어서 난리라고 할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 높고 있어도 어디서 사겠냐고 부정적인 소리 할 때 안드레는 떡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갖다 놓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 여러분 보세요.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룹니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건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 이게 기적입니다. 독일이 기적을 이룬 건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룬 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또 목사님은 왜 설교다 우리 학교 교가를 부른다냐. 또 교가가 아니고 애국가다. 이 애국가. 나는 솔직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이씨,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지? 장리 그레함. 한국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아 진짜 내가. 그런데 딱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한국에 태어난 게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한국이라도 태어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내가 임신되는 그날 우리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고 앉았으면 나는 그냥 안 생기는. 아이고 아빠 엄마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 대한민국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자존감이 약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쿠스를 탑니다. 제가 소나타를 샀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같이 좋아합니다. 축하한다. 내가 안 좋은 차를 타보세요. 소나타 탔다고 자랑하면 씨발 부차 차 샀다고 말하지차 없는 사람은 다 죽었겠네. 왜 시기하는지 아세요?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못나서 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자기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가 좀 높이자. 그게 인력으로 안 돼요.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를 봐도 그래. 그러니까 나도 성령님 안 계시고 귀신 들려 있을 때는 원망스러웠을 때니까. 한국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이놈은 세상 그때는 이제 김일성이었었지. 안 쳐들어오고 씨 뭐 하고 있냐 빨리 쳐들어와 버리는 저지든 저지 그랬었었어요. 그런데 탁 믿음이 들어가 보니까 두루기 말발 쉬게 버린답니다. 아 믿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믿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해.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가슴 속에 이 믿음이 다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질까? 왜? 생각해 보세요. 성자가 5천만 명이 사는 나라고, 인격자가 5천만 명이 사는 나라고, 금수가 5천만 명이 사는 나라고 같습니까? 교통법규 안 지키면 금수인지도 몰라. 법을 안 지키니까. 대한민국 교회 위대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 중에 큰 사이즈로 50개를 뽑았어요. 2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나. 큰 교회 순서대로 1등에서 50등까지 뽑으니까 23개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 말이요. 130년 만에 세상에. 박수. 잘한 거예요. 목사님들 잘한 거예요. 기업인이 기업을 잘하듯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듯 목사님 목회 잘한 거예요. 근데 왜 뺀 목사님들 욕만 하냐고 진짜. 욕할 부분도 있지. 그러지만 잘한 부분도 많잖아. 잘한 부분도. 나는 이해는 해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뭐 이건 전쟁이야 주차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몇십억을 주고 빌딩을 사서 주차장을 늘려놨어요. 해결된 줄 알았어. 웬걸 동네 사람이 다 돼가지고 뭐 마찬가지요 이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은 막았어. 어? 주일날 우리가 차대야 되니까 좀 다른 데다 대주세요. 난 당연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주셔서 고맙다. 나 그럴 줄 알았어. 왜 못되게 하냐는 거요. 나 진짜 대책 없더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도 너 대라고 샀냐 이거요. 6일 쓰는 거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하루 못되게 하는 욕만 하는 그 사회, 금수사회라 이거죠. 금수사회. 목사님, 알아서 주일날은 저희들이 다른 데다 댈게요. 교인들 불편 없이 쓰세요. 이런 인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좀 어차피 밥새끼 먹고 사는 거라도 좀 수준 있게 놀아라. 응? 고마움을 알고, 대통령 고마운 줄 알고, 기업인 고마운 줄 알고, 국민 감사한 줄 알고, 우리 파출소의 경찰 아저씨들 고마운 줄 알고, 어? 군대 65만 대군 고마운 줄 알고, 65만 군인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겠냔 말이야. 벌써 적화 통일돼버렸지. 그래도 65만 대군이 세상에 포초 쓰다가 발을 잘려가면서까지 세상에 나라를 지키는 그런 희생스러운 애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안전하지. 왜 그런 애들 수고한다고 잘했다고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어쩌다 한번 사고 치면 뭐 군기가 해이해졌다고 맨 쓸데없는 소리만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야. 나도요 군대 생활 3년 근무했어요. 여러분 군대는 두 번 갈 때는 아니요. 그냥 한번 갔다 와. 근데 너무 좋습니다. 군대.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들도 의무는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적어도 한 달 내서 세 달 정도는 군 생활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군대 세 달 하고 나면 뭔 혜택을 좀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왜? 군대가 참 좋은 곳입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이 군대. 그래서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 우리 또래. 50대, 60대, 우리 또래 밑에, 뭐 위에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어려워도 해내는 사람, 군대생활 성실하게 잘한 사람, 그것 못해내는 사람, 돈 쓰고 군대 빼낸 사람. 군대생활이 사회생활 예방주사야. 할렐루야. 하나만 얘기할까요? 나는 아무 잘못 없이 맞았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군대밖에 없었어. 가장 성경적으로 살았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게 없어. 뭐 밥 해주지, 옷 입혀주지, 재워주지, 뭘 염려할 게 있어. 성경대로 살았어. 응? 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옷이 있은 죽 촉한 줄로 알아라. 군복 한 벌 가지고 3년 입었어. 그냥 얼마나 성경적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두 번은 안 가. 이제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람 IQ가 세계 2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보고 멍청하다고 보지 마세요. 우리는 2등이요 IQ가. 지비가 2등이란 말이요. 머리, 노력을 안 해서 그러지. 항상 통신표에 써놨잖아. 선생님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근데 꼭 교통법규는 지킵시다. 아멘. 교통사고도 2등이야. 근데 기뻐하세요. 1등이었다가 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교통사고는 꼴등 가면 좋겠어. 아멘. 아멘. 곧 교통사고는 꼴등. 자, 이런 대한민국 사람 딱 하나. 이것만 우리가 보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 될 텐데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눈탱이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 눈에 있는 티를 얘기하는 그것이 말이나 되냐 그 말이요. 이제 오늘부터 내 눈을 보면 남에게 할 말이 없다. 할 말은 자기에게밖에. 굳이 하자면 그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똑같은 나라지만 서로 그런 자세로만 산다면 대한민국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정지선 지키는 조끼 입고 바로 어저께 집회원교회 안산에서 했습니다. 나는 몰랐죠. 나를 태워다주는 집사님이 이 조끼를 탁 입더니 그래. 목사님 신기하네요. 왜요? 내가 저런 교통법규 그냥 무시하고 운전하고 살았었습니다. 딱 이거 입으니까 딱딱 지켜진대 지금. 신기해. 꼭 입고 김장할 때도 좋고 주차 안내할 때도 좋고 등산 갈 때도 좋고 운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이 이 조끼 입고 정지선을 딱딱 지킨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수준 있고 차원 높은 나라가 될까. 박수.